영수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5배. 화제의 신인 미아오가 영수엔 웬일이야. 웬게 영수히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수 초대석 영수엔 웬일이야. 오늘로 데뷔 24일차. 와, 데뷔와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그룹이죠. 미아오와 함께합니다. 다섯 분 모두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미아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카메라 보고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미아오 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아오 안나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미아오 엘라입니다. 아, 그리고 나인씨랑 승희 씨 여기부터. 네. 안녕하세요, 미아오 나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미아오 수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또 미아오의 첫 라디오 스케줄이라고 네, 스케줄이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처음을 저희 왕스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네네네네. 아니, 우리 바니님께서 데뷔 후 처음 해보는 스케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라디오까지 너무 감격스럽다. 첫 라디오 스케줄 오기 전에 멤버들끼리 어떤 대화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진짜 처음으로 라디오 나오는 거라서 네. 엄청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진짜 영상으로만 보던 이 장소에 와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오늘 곡 노래 곡 그 얘기와 그리고 그냥 멤버들에 대한 얘기들 그냥 약간 친구 저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못다한 얘기들 그냥 여기서 다 풀고 가주시면 돼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미아오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8894님, 오늘 라디오 들으려고 반차 쓰고 집에서 대기했어요. 오마이. 내가 다 떨려. 미아오 파이팅! 이라고. 파이팅. 대박. 이렇게 미아오 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 4540님, 미아오의 첫 라디오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기 약속. 약속. 약속하신 거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 돼요. 네. 네. 또 2012님은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미아오 뜻이 궁금해요. 이 고양이 소리인가요? 라고. 네. 시크하지만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미아오. 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랑스러운 고양이 울음소리라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들려주세요, 안나씨. 안나씨가 얘기해주셨으니까. 좋네요. 근데 멤버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런 뜻이다, 이런 이름이다 이랬을 때.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 좀 특이한 이름으로 생각했는데 네.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희 팀이랑 잘 어울린다.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V가 두 개를 붙어서 미안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팀 이름과 또 타이틀곡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서 더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미아오. 네. 네. 하지만 사랑스러운 미아오인 거죠. 곡은 아니지만 또 팀 이름은 그렇고 또 미아오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지 약 3주가 지났어요. 다들 어떻게 좀 이제 데뷔를 좀 실감하나요? 아니 아직도 좀 어떠세요? 각자도 다를 수 있으니까 실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아,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알려주세요. 어떨 때 실감하시고 어떨 때 아니시고 근데 확실히 무대를 하고 팬분들이랑 직접 만날 때는 갑자기 확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무대가 아니고 오프일 땐 또 약간 아니고 여러분 아직 데뷔 24일차라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우리 6849님께서 나리님이 팬들 보고 부끄러워하는 영상 보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처음에는 진짜 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실감이 안 나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감사하면서도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요. 뭔가 시간이 지나고 특히 저희 소통 앱으로 팬분들이랑 많이 얘기도 해서 이제는 전부 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좋다.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걸 더 느끼게 될 거예요. 네. 아니 최유진님께서 다들 웬디님 눈 못 쳐다보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가봐요. 이게 내 생각에는 제가 부끄러운 것보다 지금 약간 모든 게 좀 떨리고 다 처음이고 약간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친구라 생각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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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오의 첫 데뷔곡 미아오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곡 소개 담당 있나요? 네. 네. 우리 나리님. 네. 저희 데뷔 싱글 미아오는요. 굉장히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함께 저희 미아오 멤버들의 유니크한 보이스가 잘 어우러진 곡입니다. 아니 멤버분들의 이 보컬 톤들이 다 너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분은 강렬하고 어떤 분은 또 약간 부드러우면서 진짜 다 달라서 듣는 재미가 되게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리셨나요? 타고난 거겠죠. 네. 우리 4459님께서 미아오 들은 이후로 야야야야야야야야가 하루 종일 맴돌아요. 중독성 짱. 멤버들이 생각하는 미아오의 킬링 파트는 어딘가요? 워낙 많겠죠. 너무 많은데. 진짜 많아. 그 한 번씩 돌아가면 얘기해볼까요? 네. 네. 킬링 파트를 내 파트를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저희 미아오 포인트 안무 중에 이렇게 하는 고양이가 할퀴는 듯한 네. 안무를 표현한 게 있는데 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네. 킬링 파트로 어디 갈게요. 아~ 이건 또 무대랑 같이 봐야겠죠. 네. 또 우리 나린 씨는? 저는 아무래도 One Zillions and Dollars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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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이게 또 멤버분들이 막 하시니까 그게 또 다 각자 다른 매력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우리 알라 씨 Shake Some 고양이 귀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것도 귀여워. 진짜 네. 귀여운데 귀여운데 뭔가 강렬해. 네. 또 우리 안나 씨. 네, 저는 아무래도 흐렴의 미야옹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이게 그리고 멤버분들 표정 연기를 또 야 이거 여러분 무대를 봐주세요. 무대와 뭐 그리고 이제 저기 안무 영상들도 다양하게 또 나와 있고 하니까 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 또 계속 킬링 파트가 점점 나왔는데 우리 네. 강원 씨는 저는 그냥 시작인 야야야 아~ 여기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요 왜요? 인트로 딱 네. 잡을 수 있어서 네. 그냥 야야야 맞아요 맞아요. 방금 문자 보내주셨던 것처럼 똑같죠 뭐 거기가 계속 귀에 맴도니까 첫 시작에 되게 강렬하고 네.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네. 계속해서 미아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계속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들 이따 제대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우리 가원 씨가 알려주세요. 네,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제 데뷔곡 미아오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영스를 위해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멤버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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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박일님께서 진짜 아기 고양이들 같아요. 귀엽다. 그 전에 혹시 물 한 잔 안 하셔도 될까요? 네. 또 우리 박규리님께서는 미아오 덕분에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 챙겨봤어요. 라고. 진짜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네.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름에 맞게 또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멤버분들이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요. 미아오의 미아오 라이브로 듣고 미아오. 올게요. Let's go. Let's go. 화이팅! 미아오 You upset nothing in that chic Now you speak French talking about we
you night full of bar, oh please. 가는 길이 다 I can't keep up with me. Try and match my energy. 숨어뜨다 터진 어른 막 타기 시작했어 keep burning. 홀린 듯이 dancing on the table, table. Tell them I'm pulling up all night. We make them with my girls, we gon' shake some. We don't chase them. Turn it up, hear that bass drum. Ones and yens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Hey, bring them. Hey, shake some. Hey, break some. Ones and yens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I'm a mugger butter, I can do it all night. It look easy. Come on, tongue tie, 날카로운 사이다의 발이 여긴 접수의 용내 고요하게 높이 뛰어 닿지 않을 것까지 Nothing else on my mind when I'm on my ground, no ain't got time 침묵 끝에 터지는 roaring 막 타기 시작했어, keep burning 홀린 듯이 dancing on the table, table Tell them all, hey. pulling up, hey. on sight We make a With my girls, we gon' shake some We don't chase some. Turn it up, hit that bass drum. Ones and yens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Hey, bring them. Hey, hey, shake some. Hey, break some. Ones and yens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듣고 왔습니다. 오! 여러분 이거 라이브라는 거를 중간에 이게 그 댄스 브레이크 춤 추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명씩 멤버분들 이름을 부르고 그 파트 때문에 여러분 라이브인 거 알았죠? 음원이 아니고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라이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데뷔 24일 차에 미아오의 첫 이게 첫 라디오의 라이브를 들으셨어요. 와 진짜 이거 처음 라디오 처음이야. 근데 너무 이거 아마 지금 다 댓글 날렸을 거예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그리고 이거 소리가 이거 있잖아 이거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이거 그 소리도 너무 잘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소리까지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미아오. 이야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떠세요 이 라이브 처음 한 소감?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네. 아이 더 놀 걸. 네. 아니 우리 강민선님께서 음색 너무 좋잖아 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각자의 그런 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개인적으로 스윈씨는 그 비보 약간 이 떨림의 끝에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끝처리가 너무 좋고 난이 힘이 너무 좋고 엘라씨도 음색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또 우리 안나씨도 되게 가녀린 듯한 그게 너무 예쁘고 또 우리 가원씨는 이 중저음의 약간 맞아요. 힙합 진짜 힙한 그 그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 음색이 다 달라서 너무 좋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민선님도 음색 너무 좋잖아. 우리 홍지연님도 첫 라디오 라이브 맞나요?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네. 또 우리 다음 문자는 우리 수인 씨가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크로아상님께서 미아오 첫 음악방송 후기 궁금해요. 무대하면 할수록 여유로워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3주 사이에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저는 뭔가 많은 무대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일에 대처하는 약간 순발력이 조금 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옷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이 안 맞을 때 딱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 오! 와,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게 뭐 바로 되면은 뭐 소개해드립니다. 아, 지금부터는 미아오의 추천곡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미아오 버전의 한 소절 라이브까지 준비해주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요, 미아오가 연습생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Yeah, it's the princess E-Hyo-D. She's back. Yeah, 2008. Be ready? He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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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go girl.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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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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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go girl.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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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girl. Say what?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이효리의 You Go Girl인데요. 막내 엘라 씨가 태어난 발매된 노래예요. 믿겨지십니까? 엘라 씨 믿겨져요? 아니, 다들 이 노래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네. 저희 엄마 차에서 이 노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노래 엘라 씨 알고 계셨던 네. 거예요, 근데? 어머니 영향으로다가. 네. 아니, 왜 이 곡을 또 가장 많이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연습생 때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이 운동을 했어요. 아, 운동을? 그치. Hey, you go girl! Yeah. Hey, girl. You go girl! Go, go.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 운동 말고도 또 멤버들끼리 많이 연습했다던가 그런 노래가 또 있을까요? 저는 근데 뭔가 연습생 때 다 같이 아프로 장르의 안무를 많이 연습했어서 그런 장르의 노래를 다 같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장르가 또 기본기가 엄청 많이 중요한 그런 장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멋진 노래를 해주고 계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You Go Girl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Go, 듣기 전에 미아오가 미아오 버전의 You Go Girl을 한 소절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Girl, Hey You Go Girl,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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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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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Go Girl,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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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저 그냥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미아오 분들이 지금 너무 즐기고 여기 무대 같아가지고 저 지금 잠깐 빠져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무대, 그냥 무대 보여주세요. 네. 아 너무 잘합니다. 네. 아 계속 듣고 싶어요. 네. 아니 우리 김영준님께서 40대 아저씨가 들어도 음색 엄청 좋네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또 분들께서 지금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아오에게 가수의 꿈을 키우게 해준 노래입니다.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s up. I had to do this one for my girls,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we boys learn.
이원의 I Don't Care입니다. 이 곡을 골라준 이유도 궁금해요. 네, 이 곡은 사실 저에게는 K-POP이라는 세계를 약간 열어준 그런 특별한 곡인데 알고 보니 저희 멤버들 다섯 명 다 엄청 엄청 좋아하던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21 분들의 모든 앨범과 곡들은 모든 아티스트 분들에게 K-POP의 사랑을 열어주게 하는 맞아요. 영향을 준 곡들이죠. 저도 너무 사랑하고요. 네. 정말 정말 사랑하는 곡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처음 첫 곡부터 첫 시작부터 네. 다들 원래부터 가수를 꿈꾸셨나요, 다들? 다 각자 어렸을 때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다 가수라는 꿈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펼쳐보게 됐고요. 네. 존경하는 선배님들 중에 나의 롤모델 한 명씩 꼽아본다면 너무 많겠지만 바로 웬디 선배님. 저도요. 정말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21의 I Don't Care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있을 때 잘하지 너 왜 이제 와 매달리니 똑같은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내 남자 울리는 bad girl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널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물을 꿇고 잘못을 네 웃죠 아니 눈앞에서 당장 꺼져 now clap your hands to this I don't care 그만하네 네가 어디에서만 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듣기 전에 미아오의 I don't care도 한 소절 들어봐야겠죠? 네. 준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I don't care 그만할래 네가 어디에서 뭘 하든 이젠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 와 울고 불고 매달리지 마 Caus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boy, I don't care. 아니 음색이 다채로우니까 노래 자체가 다채로워지고 거기다 한까지 넣어주시고 중간에 에에 넣어주시고 음원 내주세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Young Street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무어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영시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미아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들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Meow. 웬디 영시트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영세 놀러온 가원 전 연전 dollars 가원 고요하게 높이뛰는 안나 막 타기 시작한 엘라 이유 없이 시크한 날인 홀린 듯이 춤추는 수인 아 미아와 영세 웬일이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추천곡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노래는 미아오가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사이코 너로 되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바로 레드벨벳의 사이코입니다. 아,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네.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되게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의 곡이에요. 왜냐면 되게 사이코가 가진 몽환적인 분위기나 약간 신비로운 느낌? 네, 그런 게 너무 좋아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감사해요. 오, 진짜 저 앞으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노래도 이따가 한 소절 해주실 당연하죠.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잘 부를게요. 잘 부를게요. 그 전에 노래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따윈 없이 오는 나 I'm a reasonable visual 우린 원래 이랬어 yeah 들어치는 아마 It's hot let me just hot 어떻게 널 다룰까 어쩔 줄을 몰라 너를 달래고 뺏어게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소 짓는 너
레드벨벳의 사이코 듣고 왔습니다. 어떤 거를 얘기를 하거나 어떤 걸 노래를 하든 다 미아오바 시키네요. 사이코 미아오바 시키는 게 있네요. 네, 근데 다 잘 어울려요 그게.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 노래도 한 소절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 정말 전 준비가 됐어요. 제가 준비가 됐어요. 저희도요. 네, 감사한 저희도요. 마음으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 psycho psycho 서로 좋아 죽는 바보 바보 너 없인 어지럽고 슬퍼져 기운도 막 없어요 둘이 잘 만났대 hey now be okay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제가 아까 그 음악 나갈 때도 얘기했는데 미아 분들의 음색 합이 너무 좋으니까 자체 코러스를 썼는 느낌이 들어요. 음색 다들 다양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노래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픽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1823님 미아오 멤버들 웬디 선배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인가요? 조언 잔뜩 얻어가자고요. 조언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명씩 다 물어봐도 네, 돼요? 물어보세요. 조언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세요. 저는 네. 뭔가 바쁜 스케줄 와중에 뭔가 잠을 못 자거나 뭔가 진짜 밤을 며칠 새서 막 스케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다 약간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일단 중간중간 쪽잠이라도 자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을 저는 꼭 챙겨 먹어요. 비타민 맨날 비타민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이 하루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그 힘내주는 그런 비타민이 있어요. 중간중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너무 지칠 때. 이렇게 비타민 딱 먹으면 또 반짝 힘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챙겨 비타민. 네. 잘 챙겨 먹자. 여러분. 잘 챙겨 먹자. 화이팅이에요. 진짜로. 춤도 이렇게 막 하고 막 발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리 씨는 뭐 그 안무 영상 보면은 고개 돌리고 그게 뭐 손가락으로 바뀌긴 했지만 뭐 온몸을 쓰셔야 되는 안무가 너무 많던데 지금부터 그렇게 몸을 쓰시고 나중에는 이런 관절 그런 영양제나 이런 것도 챙겨 먹으면 나중에를 위해서 그리고 몸이 워낙 길쭉길쭉 하시니까 관절이 더 많이 쓸 것 같단 말이죠. 관절 영양제 이런 거 네, 필요합니다. 네. 잘 챙겨 먹읍시다. 네, 비타민 꼭 필요하면 좋습니다. 비타민. 네, 비타민 진짜 필요해요. 비타민 B. D. B랑 D. B랑 D. 네, 꼭 필요해요. 진짜 추천. 네. 진짜. 네, 비타민 꼭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도 미아오의 추천곡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Q&A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 미아오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 준비했어요. 미아오와 함께하는 Q&A! 그럼 먼저 문자들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수인 씨부터 하나씩 읽어주실 수 있나요? 먼지님 문자. 첫인상과 혓인상이 가장 다른 멤버는 누군지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네, 잘 하나 둘 셋! 에라! 가원 언니 에라! 지금 만장일치로 가원 씨요. 아니다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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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금 섞였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엘라 언니 아 이렇게 두 팀이네. 오케이 그러면 가원 씨랑 엘라 씨 그러면 가원 씨를 뽑으신 분들을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안나랑 네 린이랑 네. 엘라가 말씀해주세요. 가원 언니를 골랐는데요. 아 뭔가 처음에는 키도 크고 네. 네. 키가 엄청 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다 키가 크세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요. 저 나중에 사진 찍을 때 겁나요. 네, 그래서 좀 다가가자 힘든 느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은근 귀여운 면이 진짜 많아요. 그냥 귀여운 면이 전부예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너무 진짜요? 귀엽고 은근 엉뚱하고 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지금 진짜요? 할 때 그 보였어요 지금? 모르는 척하는 거 봐요. 모르겠어요. 표정에서 보여진다.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러니까요. 맞죠? 네, 완전. 또 우리 엘라 씨가 생각하는 강원 씨의 약간 다른 점? 저
비슷할 것 같은데, 그치? 비슷할 것 같아. 네, 저희 다 똑같은 귀여운? 귀여움이 있었다? 근데 엘라도 첫인상이랑 지금이랑 엄청 달라. 왜죠? 맞아. 그래서 지금 두 표 받았잖아. 맞아. 네. 뭐죠? 네. 그럼 뭐죠? 엘라 되게 처음에 저희를 만났을 때는 말도 많이 없고 진짜 네. 소심하고 엄청 네. 조용했고 낯을 진짜 네. 진짜 많이 가려요. 네. 엘라가 진짜 네. 되게 소심한 성격인 친구구나, 네.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그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저희랑 네, 얘기를 많이 맞아요. 대화를 많이 못 섞었어요. 맞아. 그래서 아~ 저희가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뭔가 필요하다 친해지려고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네. 하루를 딱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날 근데 그날 바로 진짜 180도 바뀌었어. 네. 엘라 씨 저랑 게임 한번 하고 가시죠. 안 되겠다. 게임 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아~ 맞아요. 저희 다음번에 꼭 나와주시면 게임으로만 네. 준비를 해놓을게. 엘라 씨를 위해서. 네,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즐거워 아, 보였어 그때. 네. 표정이 갑자기 막 너무 다채로워졌어. 네. 다양한 면의 엘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네. 약간 보드 게임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보드 게임이랑 뭐였더라? 마피아 게임. 근데 그리고 우리 숨바꼭질도 했어요. 아 숨바꼭질도 좋아. 아, 이게 다 좋아하시는 거야 게임이라면? 네, 게임 캠 모든. 아니 요새 다 보드 좋아해요. 게임들 진짜 다양한 거 많이 나왔어요. 제가 다음에 준비해 올게요. 엘라 씨 위해서. 좋아요. 네. 또 우리 또 다음 5918님 문자 하나 나린 씨가 읽어주세요. 네. 함께 데뷔를 준비하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억나는 멤버들의 연습생 썰 한 개만 풀어주세요. 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아. 너무 저희 연습생 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궁금하다. 근데 나는 그중에 내 생일날에 제 생일날에 네. 모든 연습이 끝나고 다 같이 네 몰래 연습실에서 파티를 했어요. 서프라이즈 파티? 말하면 네.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몰래 거대하게 완전 진짜? 맛있는 거 엄청 새벽까지. 많이 먹고 네. 근데 엄청 많이 음식 그냥 잔치 네. 그냥 진짜? 잔치였어요. 네. 먹고 싶은 거 다 어떻게 시켰어? 다양하게 그냥 몰래 몰래 어떻게 시켰어? 지금 밖에서 회사분들이 약간 이러고 계시는데 다 지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쿨하게 생일이었잖아요. 이거를 지나치지 못하면 쿨하지 못하신 거래요. 쿨하게 쿨하게라고 해서 근데 심지어 그날 저희 그렇게 먹고 있는데 24PD님이 오신 거예요. 네. 저희를 네. 근데 한 손에는 비건 빵과 선물로 쿠키랑 나름 생각해서 생일이라고 근데 오셔서 다 보시고 아 봤어! 막 네. 환경을 너네 진짜 대박이다 대단하다 이러셨어요. 정말 와 진짜 와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빵 먹으라고 저희한테 네. 근데 그땐 저희가 이미 너무 배부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맛있는 거 먹었는데 어떻게 비건 빵이 들어가겠어 쳐다보고 있는데 잘 못 먹었는데 그래서 너네 왜 이렇게 못 먹어 아, 좀 잘 먹어 이러시고 아 저희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못하겠어. 그래서 그것까지 그냥 다 먹었어요. 아 그래. 진짜? 네. 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제일 맛있었어요. 단호박 그 쿠키가 진짜 맛있었어. 먹었던 것 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나서도 그거 먹었으면 진짜 그 찐맛집이다. 네. 다들 공유해주고 가세요. 네. 네. 또 우리 엘라 씨가 다음 집사님의 요 문자 하나 여기서 써있습니다. 아 네. 아 데뷔곡 미아오에서 탐나는 파트 알려주세요. 파트 체인지 꼭 보고 싶습니다. 오, 이 팬분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파트 체인지. 파트 체인지 많이 해요. 아 진짜. 근데 파트 체인지를 약간 해보신 적 있어요? 상상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전 남의 저희 멤버들 파트 부르는 게 약간 상상이 안 가요.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아서. 어떠세요? 저희는 근데 그냥 평소에 계속 미아오를 부르고 네. 있어가지고 네. 그냥 솔로곡 진짜? 맞아요. 다 채워요. 진짜. 그럼 어떤 파트를 내가 주어줘도 할 수 있다?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여러분 미아오의 자신감 보시죠. 저는 못해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제 것만 잘해요. 거짓말 진짜. 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왕곡을 다 연습을 하는구나. 멋있습니다. 네. 또 우리 식민님의 문자 하나 우리 안나 씨가 부탁드릴게요. 미아오의 보물 무대 전체 스윈이
무대 천재 수인이. 무대 천재 수인이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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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무대 때마다 다른 표정 연기와 기를 보여주는데 어쩜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낼 수 있는지 오늘도 카메라포가 한번 가능할까요? 아, 여기 가능하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해, 노래 불러주세요. 아, 네. 감마 어디서부터요? One day and then dollars. One day and then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아, 좋습니다. 아니 이게 항상 무대 때마다 이런 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멤버분들이 다 뭐 포즈나 뭐 표정이나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팬분들께서 교차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네, 모아서 하면은 아 이게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떤 걸 편집해서 어떤 걸 넣어서 이거 합성을 시켜가지고 할까 이런 네. 거. 아 근데 저희도 연습하면서 그냥 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매번 바꾸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다 너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다 보여주시면 되죠 뭐. 좋아요. 네. 우리 3301님 문자 혹시 가원 씨가 여기 네네 읽어주세요. 네 미아오의 포인트 안무 추는 거 보고 싶어요. 실력파 미아오 최고시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안무가 또 있으니까 너무 또 잘하시고 혹시 이따가 노래 나갈 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가능하면 저희가 또 따로 촬영을 해서 저희 영수집 공식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미아오의 미아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인트 안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미아오의 미아오. 네이버. We make them. We're my girls, we gon' shake some. We don't run, we don't chase some. Turn it up, hear that bass drum. Ones and yens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Bring them. Shake some. 네, 미아오의 미아오 듣고 왔습니다. 오! 우리 수인 씨랑 나린 씨가 보이는 라디오를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또 두 분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별그램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또 수인 씨가 읽어주세요. 민준기님 문자. 수능 금지곡 만드셨으니 수능한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이. 맞아. 아 진짜 맞아. 아. 엄청. 근데 이런 수능 금지곡은 계속 귀에 맴돈단 말이에요. 수능 금지곡 어떡해. 어떡해. 처음에 금지곡. 인트로부터 야야야 이거부터. 어떡해. 오히려 그도. 리듬에 맞춰서 네. 문제를 풀어달라고. 야야 너무 쉬워. 너무 쉽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자신감을 오케이. 가지고. 네.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모두 네. 힘내시라고 잘 보실 거라고 한번 네. 다 같이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험생분들. 네. 수험생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응원합니다. 파이팅! 응원합니다. 네. 아, 이렇게 야, 미아오 멤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수험생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소원 팔찌. 아, 소원 팔찌예요? 지금. 소원 팔찌? 저 빌어. 빨리 빌어. 빨리. 지금 또 이렇게 빌고 있어요. 어머.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안 될 수가 없다. 맞아. 잘 안 될 수가 없다.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웬디의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미아와 함께 했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네. 아쉬워요. 아 진짜요? 너무 아쉬워요. 더 하고 진짜요? 싶어요. 더 있다 가면 안 되나요? 맨날 하고 싶어요. 진짜요? 네. 근데 어떻게 마칠 시간이에요 저도. 아니 저 언제든지 나와주셔도 되고요. 첫 라디오 어떠셨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다행이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요? 네. 근데 웬디 선배님 되게 편한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되게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얘기하다가 네. 아니 나 그중에 엘라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 내가 보드게임 준비해올게요. 아니 근데 오늘 라이브도 여러 개 또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무대처럼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는 라디오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듣는 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도 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다음번에 언제든지 네. 시간 되시면 놀러와주세요. 네. 네. 너무너무 꼭, 만나서 꼭. 반가웠습니다. 네. 그 데뷔 24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제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같이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네. 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안녕. 안녕. 미야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